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자, 오늘 마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1190선 그리고 코스닥은 718선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동시효과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 좀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역에 움직여야 했는데 지금은 동시효과 상황 들어가면서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모멘텀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흐름은 바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믿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언택트 플랫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 정책적인 수혜주의 흐름들 이쪽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보안주 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전기차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전기차 쪽에 뭐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강한 그런 흐름에서 SDI 뭐 현대차 연결되는 에코프로비엠까지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슈들에 관련돼서 강한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하고는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장이 뭐 위안화 약세 그리고 중국 쪽, 홍콩 쪽 얘기, 미국 쪽 얘기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괜찮네요. 네. 예, 어떤 흐름들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 주요 포인트가 그 홍콩 이슈가 불거졌지만. 그 홍콩 이슈가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익숙한 이런 뉴스라는 결국은 과거에도 이런 홍콩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변동성도 높아졌지만 결국에는 다 극복해냈잖아요. 제자리로 왔으니까. 약간 예. 그런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소식들보다는 지금은 그 경제 재개 에 대한 그 소식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중요한 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 중에 파우치 소장이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제는 시장을 그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할 시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신중하던 분이 이렇게 파우치 소장이요? 네. 네. 질병과 이번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최고잖아요. 최고. 그렇죠. 그분 네. 말씀만 듣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이 경제 재개를 해도 된다. 이제 더 늦추면 그 회복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도 마지막 막판에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강세 요인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오전에는 그 0.5%의 그런 강세가 마이너스 0.1% 2%까지 내려오면서 그런 그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그 장 초반에 그렇게 변동성이 있던 구간이 대만 증시가 그 장을 시작하면서 그 변동성이 보였는데 그 대만 증시가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그 변동성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만 증시도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했고 지금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홍콩을 문제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네. 같이 갈등이 나올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이 아니라 대만 자체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 장 중에 흐름이 더 나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그 국내 증시에도 유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가 좀 안정세를 보이니까 우리도 같이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오늘 경제 재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더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추가적으로 그 파우치 소장이 또 얘기한 것 중에서 네네. 뭐 경제 재개를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모더나에서 나온 그 백신 치료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되게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더나에서 나온 거 렘데시비르가 네. 아니라요? 네네 모더나 렘데시비르는 치료제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오히려 백신 쪽으로 네, 백신이 올해 안에 그
개발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신중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거 아닌데 홍콩 관련해서는 또 긍정적인 좀 소식들이 몇 개 나왔는데 그 미국 의회에서 이제 홍콩 인권 법안, 뭐 위구르 법안,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그 중국 기업들이 상장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금지 법안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소식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주말에 나온 소식 중에서 USTR이 미국의 무역 대표부죠. 네네. 여기에서 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그 무역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4월 달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돼지고기가 그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많이 사갔네요. 네네. 그래서 그 이행력이 있다는 그 자체가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그런 그 관계가 워스트는 아니네 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입이 늘었다고요? 이거는 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역 이행, 무역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입을 좀 많이 하겠다 미국 상품들, 농산물을 근데 이게 잘 되고 있으니 네. 최악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더 들여다보는 건 어떤 얘기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인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안법, 홍콩 보안안.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그런데 예.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한 점. 17조 달러 규모의 직접 회로 설계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 그 부양책을 이제 슬슬 발표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그게 중국 증시의 하단을 막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긍정적인 소식이 리커창 총리의 그 업무 보고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되면서 네. 거기에서 그 경제 성장률의 타겟이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인 내용 중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도 있으면서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도 섞여 있었다. 네. 그 금요일 날에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에만 좀 집중했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니까 다 악재는 아니네. 네. 이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행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안심해도 되고 뭐 지금 현재 홍콩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우려는 있지만 경제 재개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장은 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 우리 시장이 좀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는 1%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지금 시장 마감 결과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1%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수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도 후장으로 갈수록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장이 마감이 되면서 종목도 하나 둘씩 마감을 하고 있네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